예, 그러면 새로운 종목 전략 발굴을 해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랑 오늘 뭔가 통화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시황 때 그 포스트 코로나 얘기를 잠깐 하면서 바이오도 언급을 했던 것이 코로나 19 관련해서 이제 급등을 했다면 이제는 약간 어떤 바이오에 대한 뭐 재환기도 좀 나타나고 있고 중요성도 부각이 되면서 꼭 그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다시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림은 앞에서 썰을 풀었으니 구체적으로는 어떤 기업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4월과 5월은 지금 분위기 되게 다르잖아요. 네. 바이오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보다는 이제 진짜로 기업의 본질 가치에 주목하는 이제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바이오 하면 뭐 사실 두 가지잖아요. 신약 개발 업체랑 실제적으로 이제 대형 제약사들처럼 이제 기존의 제품 판매를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는데 어쨌든 두 개 다 저는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4월달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 뭐 진단이나 이런 것보다는 5월에는 한번 제약바이오 보실 때 일단 또 학회들이 지금 열리거든요. 맞아요. 사실 4월달에 온라인으로 미국의 그 암학회가 열렸어요. 열려서 거기서 사실 제넥신이 좋은 결과를 굉장히 발표를 해가지고 한번 이제 주가 좀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거랑 이제 맞물려서 5월 달에는 종량학회가 이제 5월 말에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이라 그래가지고 5월 중순경에 미리 어떤 이제 그 임상 결과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이벤트도 좀 열리게 됐는데 그래서 5월 중순부터 말까지는 이제 미국의 암학 그러니까 종양학회 쪽에서 거기에 참가했던 기업들의 임상 데이터가 공개되니까 뭔가 좀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학회들이 다 취소가 되고 또 바이오주들 모멘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들이 컸는데 어쨌든 다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온라인을 통해서건 또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개최가 되니까 이제 그런 모멘텀을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5월 말에 있을 미국 종양학회에서 좀 주목하실 기업들은 종근당, 제넥신,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 좀 주목하시면 되겠고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지만 일단 확인된 기업들은 한 3개 종목 정도 되는데 차후에 또 이렇게 좀 알려지는 기업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종근당이나 뭐 제넥신 같은 경우 뭐 특히 종근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종양학회에서 사실 종근당의 최대 리스크가 이게 돈은 잘 버는 회사인데 많은 분들이 아, 쟤네가 신약 개발했었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른 기업보다 굉장히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 이런 종양학회에서는 좀 뭔가 의미 있는 결과들이 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보시면 되겠고 국내에서 또 가장 신약 개발하면 잘 나가는 회사가 유한양행인데 유한양행도 관련해서 좀 제품 발표가 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넥신은 4월 달에 한번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미 암학회에서 근데 종양학회에서 추가적으로 데이터 공개가 되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형 제약주도 좀 이제 이 제약 바이오 말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바이오 말고 이 대형 제약사 중에서도 그러니까 신약 개발과 좀 관계 없더라도 계속해서 이 제약주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왜냐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한번 보령제약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되게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보통 이제 제약사들 영업사원들이 가가지고 의사들한테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좀 제품 좀 써달라고. 그럴 때 당연히 돈이 좀 들어갑니다.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영업을 못하니까 그 알아보니까 화상으로 회의를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의사가 네. 의사랑 제약사랑 이제 안 만나고 그냥 화상을 통해서 예. 서로 하는데 저는 그 의사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좋다고. 아, 의사들이 좋다고? 의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또 했다. 제가 좀 의외네요. 들은 얘기인데 예. 의사분들도 되게 좋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제 가서 뭐 물론 이제 그 대면 영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직접적으로 좀 그런 이제 그 어떤 정보들을 좀 받을 수 있는 건 좋은데 네. 굳이 뭐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전달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자기 일에 더 몰두를 할 수 있고 굳이 뭐 거기 또 만나러 또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뭐 그렇죠. 예. 예, 그런 이동 비용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의사분들도 굉장히 좀 거기에 대해서 편하다 그런 입장이고 제약회사도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용이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판관비가 확 줄어드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매출은 잘 나옵니다. 이 특히 뭐 국내 이제 대표 제약회사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이 고혈압 치료제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것들은 만성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먹어야 돼요, 약을.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랑 무관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인데, 그 매출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뭐 크게 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유지가 되는데 비용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종근당, 뭐 보령제약 이런 기업들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그런 데서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가 뭐 진정된다고 해서 이런 구조가 갑자기 또 바뀌어가지고 대면 영업 열심히 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네. 이 분위기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1분기뿐만 아니라 2, 3, 4분기도 제약사들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어쨌든 4월까지는 우리가 너무 뭐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코로나 기대감이 좀 많이 작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그런 쪽보다는 5월달은 이제는 진짜 회사 자체적으로 보자. 그래서 바이오 이런 뭐 학회 참여하는 기업들하고요. 실적 잘 나온 1분기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해서 좀 종목을 압축해서 한번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으로서 투자가 가능한 종목을 좀 꼽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애매한 게, 좋은 건 알겠는데 방금 얘기해 주셨던 그 제약주들은 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데, 또 이렇게 치면 다른 종목들도 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접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몇 개만 추려주세요. 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근데 덜 올랐다는 게 잘못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기업들이 못 간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넥신하고 한도,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보령제약도 아직도 주가 괜찮아요. 크게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보령제약도 여전히 보시고, 오늘은 제넥신 한독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제넥신이 사실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미국 그 아마케에서 GX188이라는 그 백신이 효과가 입증이 됐는데, 이거 간단히만 설명해드리면 뭐냐면은, 머크라는 이제 세계적인 유명한 그 제약사가 만든 키트루다라는 그 항암제가 있어요. 그거를 단독으로 투입을 했을 때 이제 자궁경부암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임상을 했을 때 키트루다 하나만 그냥 투여를 했을 때는 이게 반응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환자 대비해서 이 제품을 투여를 했을 때 완전히 나았는지, 종양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종양이 조금이라도 없어졌는지, 그런 거를 이제 합쳐서 백분율로 나타낸 게 이제 반응률이라고 하는데, 반응률은 높을수록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네. 그거를 키트루다 하나만 했을 때는 14.3%밖에 안 나왔어요. 반응률이 굉장히 좀 미미한 거죠. 근데 이 GX188이라는 제넥신이 만든 백신을 같이 넣고 임상을 했는데 굉장히 결과 잘 나왔습니다. 45.5%가 나왔어요. 무려 4배. 4배나 잘 나왔던 게, 이게 시장이 지금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잘 나온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그거 발표하고 나서 빠져버렸어요. 왜냐면 미리 좀 올라가지고, 미리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잘 나왔던 거를. 근데 미리 올라서 좀 약간 흔들리긴 했는데, 오히려 뭐 저는 매수하기는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제넥신이 2017년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임상이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는 시점이 2020년, 21년인데, 그 전에 2017년부터 이 기대감으로 미리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근데 2018년, 19년도에는 이게 재료가 없는 상태잖아요. 네. 임상 결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주가가 곤두박질 쳤는데, 올해하고 내년에는 이제 임상 결과들이 나오는데, 첫 테이프를 저는 너무나 잘 끄는 것 같고, 또 5월 13일 날 미국 종양학회에서 하이루킨 세븐이나 고형암 관련한 이제 또 뭐 비슷한 제품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임상 데이터를 또 공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좀 기대가 높고, 또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데이터들이 계속 나와요. 내년까지. 그러면은 이미 첫 테이프를 저는 잘 끊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넥신 뭐 지금 주가가 비싸다면 또 비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 다른 바이오에 비해서는. 그래서 모멘텀 충분하니까 제넥신 한번 좀 바이오 쪽에서 올해 한번 정말 연말까지 한번 보시고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제약주 중에서 한독인데, 사실 한독 투자하면 또 제넥신 투자하는 거랑 약간 비슷 왜냐면 한독이 또 제넥신 지분 일부 갖고 있어요. 일부 갖고 있는데 그게 가치가 한 2천억 좀 넘는데, 어쨌든 좀 그 지분 갖고 있고, 근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제가 보는 한독은 지난 몇 년간 실적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되게 주가 못 갔었어요. 몇 년간 굉장히 부진했는데, 올해 1분기에 드디어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했고, 잘 나온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관비가 줄었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직접적으로 뭐 유한양행이나 이런 회사들처럼 자기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하지 않아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그 지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약 바이오 회사들 그 벤처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넥신도 사실 일부 그렇게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전체 가치가 1,400억 정도 투자를 해놨어요. 해놓는 게 다 합치면 1,400억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제넥신 가치만 2,700억이에요. 그러니까 제넥신만 봐도 이미 두 배 넘는 장사를 해버렸고 그 외에도 자회사들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또 한 기업은 나스닥 상장까지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간접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독은 저는 좀 너무 매력적인 지금 주가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 두 기업 한번 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 제넥신 한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계속 발굴하고 있는 새로운 종목 5월 스몰캡 갖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아 종목 고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진짜. 아, 뭐 매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수익률이 잘 나오니까. 네. 예. 근데 또 잘 가는 게 또 계속 잘 가더라고요 네. 종목들이. 그래서 오늘 가져온 거는 저는 이제 이즈웰하고 텔코에어인데 이즈웰은 이제 복지 관련 주입니다. 이거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업 그 선택적 복지하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각 기업마다 직원들한테 복지를 하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회사가 뭐 복지 뭐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이즈웰 같은 회사한테 맡겨요. 아웃소싱을 주면은 여기서 알아서 이 사이트도 구축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거기 다니는 직장인분들이 거기 접속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뭐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선택적 복지 제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대신 아웃소싱하는 그런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점유 1위고 삼성전자 경찰청 뭐 이런 국회 같은 곳이 주요 고객사입니다. 굉장히 좀 빵빵한 그런 이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고 또 자회사 이즈웰리스라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EAP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이제 신체 건강 검진이라든가 그 헬스케어 쪽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 90% 이상 기업들이 가입을 했는데 한국은 아직도 좀 가입률이 저조해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유리 좀 많이 남아 있고 예. 무엇보다 제가 좋게 보는 거는 너무 싸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쟁 기업들이 PER이 36배인데 이즈웰은 지금 18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격 매력도 충분하니까 좀 조정시 잡으시면 좋겠고 예. 텔코웨어는 제가 지난 3월 달에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가져온 이유가 최근에 좀 빠졌어요. 5G 과상화 관련주인데 작년에 5G 장비가 좋았다면 저는 올해는 소프트웨어 쪽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좀 강조를 드리는데 이 회사 같은 건 이제 네트워크 가상화를 해주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마디로 솔루션 업체입니다. 그래서 예. 장비나 이런 데 이제 솔루션을 납품을 해가지고 그런 장비들이 잘 가동될 수 있게 또 해주는 그런 이제 제품들을 좀 주로 만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5G 투자가 작년에 장비 쪽 들어갔다면 올해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투자가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텔코에 보시면 좋겠고 여전히 그리고 좀 매력적인 게 이 회사 시가총액이 1,300억인데 순현금이 한 1,300억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잃을 게 없는 주가죠 지금 자리. 그래서 조금 눌러줬으니까 한번 적감해서 해보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망주 두 가지 들어봤습니다. 이즈웰과 텔코웨어 앞으로의 흐름들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주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